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느냐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정원 박람회의 도시 순천은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알림이가 출동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해보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친환경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노력을 조명해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경험해볼까요? 저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순천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 또 친환경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좀 만나보러 왔거든요. 네. 순천시가 실제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개인용 이동 장치를 타시고 박람회장까지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또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볼 수 있습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데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거 같은데? 어떻게 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용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이라서. 근데 누구신지? PM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아, 개발한 연구원분이시구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랑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타고 정원박람회장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자전거여서. 저희가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다 무료로 그냥 공짜로? 네. 대박인데 이거 진짜? 순천시가 실증 사업 도시로 지정된 덕분에 2025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PM을 타려면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써야겠죠. 같이 가요!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순천의 젖줄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벗삼아 박람회장으로 향해보는데요. 전기 동력으로 강변을 달릴 수 있다는 데서 생태도시 순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와, 여기 되게 좋네요. 진짜 정원박람회장 가는 길에 동천변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죠? 네. 네, 저는 이 동천길을 가장 추천해드려요. 진짜 예쁘다. 와, 저 윤슬 좀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마음까지 다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전기 동력이 페달 밟는 힘을 덜어주니까 더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죠. 정원박람회장 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아름다운 동천변을 따라서 순천만 특집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까지 주요 관광지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순천시에 총 8곳의 대여소가 있으니까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꼭 이용해보세요. 여기 아니에요? 다 왔다! 진짜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원하게 즐기면서 여행하듯 온 것 같아요. 순천에는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이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더 있어요? 와, 오늘 제대로 즐기고 가겠네요, 정말. 미래형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를 만나러 오천 그린 광장으로 향해보는데요.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은 차가 반겨줍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차가 말로 만졌던 그 자율주행차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먼저 타시고 설명드릴게요. 우와! 우와!
저 자율주행차 처음 타봐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언제부터 순천시에 도입된 거예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운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도입을 해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 위치가 오천 그린 광장인데, 어디로 가요? 아, 우리 셔틀은 오천 그린 광장이 시작해서 국가정원 서문, 그리고 동문에 거쳐서 다시 오천 그린 광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석이 필요 없는 전기차인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시대 차량으로 주목받습니다. 와, 신기하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운전대 모양의 운전석도 없고, 맞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맞아요. 그냥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럼 얘가 신호등 같은 건 어떻게 인식해요? 아, 신호등 같은 경우에 신호 인프라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멈추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불인데? 네. 멈췄어요. 지금 멈췄거든요. 네. 와, 신기하네요. 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주행 경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 달려있는 그 센서랑 카메라 같은 것들이 도로 주변 정보들을 다 인식을 하고 주변 차량들까지 다 인식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행 단계여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데요. 덕분에 변화하는 창밖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서문을 거쳐서 동문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운전하면서 갈 때 볼지 못한 거를 오히려 이렇게 타고 가니까 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네요.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 순천의 노력은 정원 박람회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정원 내에 있는 스카이큐브도 친환경 동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타러 갑니다. 이 스카이큐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스카이큐브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에 2014년부터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활용해서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순천만 습지를 차량 배기가스나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보고자 저희가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 무인 궤도차 PRT로 불리는 스카이큐브는 국내에선 순천에서 처음 상용화가 됐습니다. 정원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4.6km 거리를 이동하면서 장엄한 자연 풍경을 조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교통수단이죠. 위에서 동천과 순천을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높이가 3.5m에서 높은 곳은 10m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 위에서 순천만 이렇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여기 벽화 있죠? 여기 유색벽 실을 활용해서 논아트를 해놨거든요. 순천만으로 가는 길 하고 네. 두루미도 있어요. 내리시면 전기동력을 활용한 관람차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순천만 습지까지 가실 수 있고, 또 관람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생태 체험선을 이용해서 100길로에서 순천만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정말 이 순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친환경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광활한 풍경에 감탄하며 10여 분을 달리면 순천만 습지에 도착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아끼려는 부단한 노력 덕분에 순천만 습지는 푸른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모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야겠죠. 와, 순천만 바람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친환경 동력만을 이용해서 순천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의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실감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순천에서 이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노력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가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단다. 노래 한 곡 해줄까? 나는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나는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아니고 무화과. 이집트를 대표하는 미의 여신 클레오파트라가 미모를 유지한 그 비결은 바로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탁월한 과일, 여왕의 과일이라 불리는 무화과. 제철 맞은 울산 해풍 무화과를 소개합니다. 아니 8월 말부터 무화과가 울산에서 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진짜 작가님한테 열심히 가자 여기다 알아보고 저기다 알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무슨 날씨예요 이게. 해가 쨍쨍해야지. 그래도 다행입니다. 비가 멈췄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사랑했다는 그 무화과, 제가 울트라 가족분들을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빠바바! 지금 한창 채취하고 있거든요. 가보시죠. 왜 클레오파트라, 이 여왕이 사랑했을까요? 여왕의 과일,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그 무화과 만나러 가시죠. 가을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이른 아침, 울산 무룡산에 위치한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네요. 어머,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왜 다 안 익은 걸 또 따고 계세요? 이거는 다 안 익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 익었습니다. 어머, 저는 혹시 저의 무화과를 안 익었는데 따고 계신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먹어봐도 그냥... 예, 껍질... 그냥 껍질조차 다 먹는.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 거. 아, 이게 껍질째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근데 왜 여기가 무화과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 알다시피 지금 정자 바닷가가 여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해풍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울산에서도 특히 여기 정자 바닷가에 해풍을 맞은 이 무화과는 당도가 훨씬 좋고 또 육질도 좋지만은 껍질도 좀 단단해요. 약간 소금의 그 역할이 있으니까. 아, 네. 아 그래서 그런지 겉에 네. 만지면 좀 딱딱한데 네. 막상 먹으면 부드럽고 네. 이게 해풍 때문이다. 네네네. 그래서 울산 해풍 무화과. 그리고 또 바로 앞에는 우리 든든한 무룡산이 있고. 그렇죠. 무룡산 고지대에서 많은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자란 당도 높은 무화과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되겠다. 인사를 잘해야 보여. 무화과. 빠밤. 우와! 이슬 맞았어. 너무 싱그럽지 않아요? 아니 제가 열심히 먹었던 무화과긴 한데 네. 잘못 따는 것 같아요. 이 색감이 하나는 제가 알던 그 무화과고 하나는 너무 덜 익은 걸 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잘 땄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주 익은 거 잘 땄어요. 아 이게 익은 거예요? 네. 아니 왜요? 이거 품종이 틀려요. 아 네. 이게 다 익은 거예요? 네. 이게 어떤 품종인데요? 이거는 바나네라고 이게 신품종이에요. 이게 시중에서는 청무화과라고 사람들이 불리거든요. 아~ 그 맛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더 맛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제가 잘 딴 거네요? 네. 아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짠. 저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껍질째 먹어도 된대요. 와 달달하다. 엄청 달달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싱그러워요. 예, 신선하죠. 그리고 꽃맛이 새콤달콤한 그런 맛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꽃이 안에서 톡톡 터져요. 네, 무화과는 이 자체가 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을 먹는 거예요. 아, 무화과를 제대로 알려면 네. 이 속을 잘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꽃을 먹는 거예요. 이 수많은 꽃을 다 먹으면 몸에 그만큼 좋잖아요.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빛나시나 보다. 어머니의 미모에 큰 질투를 느낀 언 클레오파트라. 이대로 있을 순 없겠죠. 나 클레오파트라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365일 무화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무화과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 나 클레오파트라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우리 애기들 이제 맛있게 변신하러 가볼까? 오늘은 뭘 먹으면 좋을까? 우리 무화과를 데쳐서 먹을까? 구워서 먹을까? 울산의 한 베이킹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가보시죠. 이 무화과를 정말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무화과 같은 경우는 따고 나면 한 4-5일만 지나면 물러버리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오늘 정가라는 걸 만들 거고요. 말려서 졸여져 있는 애들을 또 사용해서 스콘도 구워보고 정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 365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보관만 잘하신다라고 하면 정가는 2년 3년도 그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 이 클레오파트라가 평생 동안 이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걸 찾았네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잘 물러지는 무화과는 씻지 않고 닦아서 준비합니다. 무화과에 1.5배 정도 초정과 물엿을 넣어주고요. 약불로 살살 졸여주세요. 자,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는데요. 이대로 식혔다가 다음날 한 번 더 졸여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졸여서 일주일 정도 자연풍에 그대로 말려주면 짜잔! 맛있는 정과 완성! 짠! 오, 쫀득쫀득! 어머, 맛을 보겠어요. 네. 오늘 잘 됐는지 한 네. 드셔보겠네. 그러진 않고 딱 먹기 좋게 달콤해요. 냉장이나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시게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아주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머!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젊음의 비법이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무화과 정가로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완성! 이렇게 제철 맞은 무화과로 만든 샌드위치부터 무화과 스콘, 무화과 정과 무화과 월병까지 푸짐한 무화과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더 많아요. 떡도 가능하고요. 예, 뭐 이렇게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리코타 치즈랑 해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무화과를 가지고 이렇게 장기 보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신 거잖아요.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오늘 만든 스콘을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무화과 냄새와 카라멜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가 무화과 색감이 탁탁탁탁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빵의 부드러움 그리고 끝맛은 고소함. 와, 방법도 쉬워서 되게 다양한 게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집에서도요. 예. 아이들 간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마치 여기가 그 이집트의 한 장면 같이 아메리카노 한 장과 네. 이 스콘을 딱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스콘이라든가 조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다가오는 추석 선물 세트로도 이렇게 솜씨 발휘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끝나기 전에 많이 활용해서 맛있게 드세요. 저희 정말 클레오파트라를 찾은 느낌으로 왕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진짜 클레오파트라를 찾았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우리 울산 무화과를 무한하게 즐겨주세요. 울산 무룡산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한 해풍 맞은 무화과. 부드러운 식감에 반하고 달콤한 맛에 두 번 반하는데요. 울산 해풍 맞은 무화과 드시면서 다가오는 가을도 화창하게 맞이해보세요. 가을의 초입, 예술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찾아왔습니다. 책과 함께 사색에 잠기기 좋은 도서관에서는 숲과 도심을 테마로 한 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폐정수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는 청년 작가의 열정이 담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아닌 뜻밖의 공간에서 만나 더욱 반가운 전시회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세종시립도서관.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림책으로 가득한 어린이 도서실에서는 언제든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책 읽기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곳 도서관 지하 1층에는 초록의 세상이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 지역 청년 작가들이 숲을 테마로 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숲에 대한 애정을 담은 작품들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2025년 4월에 개막하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천안을 무대로 활동하는 시원상 작가는 주로 들판이나 숲, 밀림 등 태초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표현한 숲은 누구도 해를 입지 않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공간입니다. 마음속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마음속 풍경은 일반적으로 보통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마음에 숲을 넣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숲은 우리 사람들에게 평온한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품 안에 넣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으로 찾아온 예술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도 반가운 선물인데요. 실제 숲에 둘러싸이듯 어느새 마음 가득 평온함이 채워집니다. 미술관을 가려면 좀 집에서 멀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렇게 작품도 볼 수 있고 미디어 전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랑도 다시 한번 와보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한층 더 올라가면 도서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어반 스케치의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의 모습이 다채롭게 표현돼 있습니다. 제가 1층 로비에서 시립도서관을 바라봤을 때 그 램프의 붉은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계단의 그 부피감 이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선택해서 좀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도서관을 수놓는 아름다운 그림들. 9월 1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떠나봅니다. 1935년에 지어져 78년 동안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던 조치원 정수장. 지난 2019년 인근 공원을 한 대 묶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정수장의 역사적 가치에 문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더해져 대한민국 공간 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 뜰, 전시 공간 센, 그리고 창작 공간 원, 그리고 작가 공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께서 작품을 전시하시거나 그리고 무대 공연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시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곳 문화정원에서 자유롭게 문화 기획 그리고 문화 행사 이름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년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작가 공방입니다. 이곳에는 1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도시 재생을 통해 재탄생한 문화정원은 작가들에게도 창작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저는 아무래도 숲을 주제로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탁 트여 있고 자연이 보이고 하니까 오히려 작업하는데 뭐 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승아 작가는 여행에서 마주했던 숲에서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풍광이 계절마다 변하듯 자신의 작품 또한 시간 속의 변화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색감이 좀 탁하고 그런 편이었다면 요즘엔 좀 밝고 뭔가 자연에서 얻는 그런 색들이 더 실감나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초록이나 노랑 이런 것들이 제가 원래 안 쓰던 색인데 이런 색을 요즘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지하의 정수 공간을 리모델링해 그 자체로 작품처럼 독특한 느낌을 주는 전시 공간 샘입니다. 지금은 청년 작가 양은진 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늘과 바람, 꿈, 기억 등을 매개로 펼쳐진 다양한 추상 회화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를 묻는 질문들이 작품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 선택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주민들이 여기 그 삶의 터전을 옮겨서 얼마만큼 행복한지 그래서 행복에 대한 선택을 각자 나름의 그 내면 성찰로 찾고자 하는 게 이번 전시의 그 메시지고 또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양은진 작가는 미술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이는데요.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예술 활동의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갈증, 문화 갈증에 대한 것들을 같이 관계 맺음과 소통을 그 예술로서 같이 이렇게 맺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또 체험을 개인전이긴 하지만 사람들하고 그 관계 맺음과 소통을 예술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기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같이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양은진 작가의 전시회는 10월 5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치현 문화정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국민 누구나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연인, 연령대 구분 없이 문화기획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놀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선물처럼 찾아온 가을. 우리 곁에 피어난 미술 작품들과 더불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열 불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만 모이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강사 지원과 장소 제공은 물론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착한 제도.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마을 평생교육 현장 함께하시죠. 이곳은 경상북도 예천군.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다섯 명 이상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면 강의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지체장애인분들의 문예교실 수업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존감도 향상시켜드리고 또는 사회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글 수업과 수학, 새마귀 수업과 영어 간단한 알파벳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녕히 오라 다 별로다 좋다 다다다. 이곳에서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문예교육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이 좋고 좋아요.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꼼꼼히 가르치고 꼼꼼히 가르치고 잘 알기도 쉽고 은행 같은 거 막 글을 못 써가지고 조심히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막 마음 놓고 막 써요. 일주일 가운데 오늘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한자 한자 써 내려가던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시화전까지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워 쓴 시인데도 풍부한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그것도 내 이름 알고, 집 주소 알고, 강판에 거 다 보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바라지도 못하고 중학교까지만 가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익숙한 악기 소리 따라 들어가 보니 음악 수업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이곳은 예천군 찾아가는 평생교육 두 번째 수업 장소입니다. 다들 하모니카 연주에 한창인데요.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서 악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거 적은 거라도 우리가 한 번씩 불면은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고 이것도 들고 다니기도 좋고 연습하기도 좋잖아요. 폐활량도 좋을 것 같고 이 하모니카가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하모니카 수업은 농사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딱입니다. 보에서 미가 이거잖아요. 요건 24월, 요건 21월이잖아요. 그리고 위에가 두 개가 넣고 밑에 여기 하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악보 보는 게 어렵기도 하고 악기 연주도 생소했다고 하는데요. 연세도 있고 뭐 젊은 사람 같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그 잘하는 것 같아요. 농사 일하면서 또 이렇게 밤 늦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매주 하모니카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악기도 배우고 하루의 고단함도 날립니다. 이제는 완곡으로 연주가 가능할 정도인데요. 인생 음악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옥주나 농사 짓는데 뭐 하다가 이거 뭐 도레미파솔라시 예전에 잊어보고 이제 와서 할라카 있기는 잘 안 돼요. 원래부터 좀 배우고 싶었는데요.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웃집 학생들이 이거 부른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어우 내한테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에 예천군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세 번째 수업 현장 예천군 수어통역센터입니다. 재료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미술 수업 같은데요. 청각 언어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로 교육, 문화, 여가 활동에 제한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를 통해 정서적 평안함과 성취감을 높이고 문화활동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들의 행복 그리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수업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수강하는 수업이었군요.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각자 사진 보시고 색깔도 고르시고 이제 열심히 오늘도 똑같이 매번 하시던 것처럼 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불편함도 잠시, 그림에 대한 열정과 실력 향상을 위해 다들 집중하는 시간에 돌입합니다. 여기에서 통역도 도와주시고 또 같이 직접 눈으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손끝의 감각이 되게 섬세하셔가지고 네, 되게 표현도 잘 하시고 네, 너무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개개인 맞춤형 수업이다 보니 작품이 완성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데요. 각자의 템포에 맞춰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이 시간이 그야말로 평생 교육 그 자체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하늘과 강과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 나무들이랑 강아지랑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려보니까 좀 예쁘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조금 밝은 느낌의 그림이라 좀 기분이 좋다고 하시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제 오리랑 꽃도 보고 이제 그림을 보고 꽃도 너무 예쁘게 느껴지고 또 오리도 되게 구부처럼 되게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작품이 완성되면 서로의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도 하는데요. 두 분이서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하고 서툴지만 나름의 성과물을 만들면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죠. 그림을 그린다 그런 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이제 선생님이 찾아와서 직접 지도해 주시니까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고 꼭 누구나 한 번씩 와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완성된 작품들도 상당한데요.
그동안 틈틈이 배워온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완성된 작품들 보니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다섯 명만 모이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수업 가능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평생교육 수업 신청 안 할 이유 1도 없죠? 배움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한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오늘도 새로운 배움에 또 도전해 보자고요. 생각한 대로 색깔 있는 거는 색깔 있는 그대로, 투명한 건 투명한 그대로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투명한 건 따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뭐 어디였습니까? 가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 중 페트를 재활용하여 시트지 올려인 프레이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40여 톤의 페트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8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0% 중 일부는 버려지기도 하지만 소각용 에너지로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입고된 원재료 중에 페트만 입고되는 것이 아니라 PE, PP, PS 등 다른 재질들이 혼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 한 개라도 혼입되게 되면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류 배출 시 반드시 라벨이나 기타 포장재를 제거한 후 투명 페트병과 색깔 있는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오염된 페트병의 경우 광활 선별기에서 투명으로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폐PET병 플레이크를 사용하여 모카솜과 같은 형태의 폴리에스터 단섬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섬유 소재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간 약 6억개 가량의 폐페트병이 재활용이 되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45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섬유는 화석 연료인 석유를 정제하여 화학 공정을 통해서 원료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또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폐페트병 리사이클 섬유는 이러한 선행 공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리사이클 섬유는 전 세계적으로 침구류와 가구류의 충전재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의류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와 신발용 소재, 그리고 인조 피혁 등으로도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페페트병의 리사이클 재료가 실제 제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페페트병으로 만든 파이버나 원단 등을 활용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봉제 완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개인의 의견이나 취향을 적극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들이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생산되어진 자원에 대한 다시 쓰임을 찾는 것은 10년 표출 그 이상의 사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생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